안녕하세요. 신혜는 당신에게 드라마에서 도한수 역할을 맡은 구본승입니다. 저는 주인공 고진세 역할을 맡은 홍종현 씨의 굉장히 친한 선배이자 건축 설계사 대표로 지내고 있고요. 옆에 계신 박시은 씨와 아주 재밌고 이쁜 사랑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드라마는 제목처럼 신혜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이 편지 맨 앞머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한 통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듯한 기분으로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랑에 대한 답이 아니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오라고 말씀드리면 국가대표 운동선수 같아가지고 2007년도에 조현탁 감독님하고 MBC 아침 드라마에서 인연이 돼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출하시는 스타일도 독특하시고 또 좀 다른 드라마랑은 좀 다른 작품이 될 것 같다라는 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작품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같이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